가을에 태어난 을주이시더라고요. 묵묵하게 이제 좀 참고 일하는 면도 있고 잘좀 참는. 안녕하세요. 사주의 명인 연학신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띠와 양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원숭이띠와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는 92년생, 80년생, 68년생, 56년생이시고요. 좋지 않은 일은 빨리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마음을 비우고 체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80년생 원숭이띠들은 요란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먹을 것이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닭띠 93년, 81년, 69년, 57년생이시고요. 익숙한 일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매사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인간은 익숙하고 편한 것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57년생 닭띠분 중에서 미혼의 성인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결혼 상대자가 생겼다는 좋은 소식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원숭이띠와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박성광 씨가 결혼하신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뭐 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박성광 씨 사주를 한번 풀어봤어요. 가을에 태어난 을주이시더라고요. 묵묵하게 이제 좀 참고 일하는 면도 있고 잘좀 참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분의 지금 대운 자체가 임진대운이신데요. 이 임진대운 글자는 인수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우자 성격을 봤을 때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만큼 잘 챙겨주고 품어줄 수 있는 여자라고 풀이가 됩니다. 이 배우자의 그 성격 면에서 그렇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박성광 씨는 완벽한 가정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걸로 풀이가 돼요. 이것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매우 힘들게 하는 사주로 좀 풀이가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편안한 가정을 만드시도록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서로가 조금 지나치게 너무 딱딱하게 로봇처럼 그런 형상의 가정이 좀 이루어지는 게 보이니 좀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주 궁합이 궁금하시거나 좋은 인연, 나의 사주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연하신당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